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보면 평범한 사람일수록 스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평범한 사람일수록 스피치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평범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말 중에는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특별해지기는 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그럼 평범에서 특별함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피치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 늘 말을 하잖아요. 그치. 늘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은 뭐 성대에서 나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 네. 손으로 전하는 수어일 수도 있어요. 네. 성대에서 나오는 음성이든 손으로 전달하든 하는 수어든 항상 말을 하는데 그 말로 나를 주목시키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특별함인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워킹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워킹맘의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스피치하는 그 순간 네.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네. 내가 특별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했다. 그걸 경험하는 순간 네.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성취감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스피치를 배워서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나를 내 스스로 좀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워킹맘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워킹맘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수없이 많은데 그쵸.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 말씀은 아, 자신의 뭔가 경험이라든지 아픔이든 뭐 기쁨이든 워킹맘과 관련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약간 워킹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좀 사적인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그게 네. 좀 걸러지죠. 제가 스피치를 할 때도 아, 이 정도는 얘기해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겠다 네, 하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이 부분은 얘기해도 네. 좀 별로 공감은 별로 사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빼고 그런 과정을 이제 다 거치죠. 그 작가님께서 지금 사투리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원래 사투리를 쓰셨나요? 네, 제가 네. 출생지는요 경남 마산이고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계속 쭉 살았었고 네. 대학교 졸업하면서 네. 취업도 울산에서 제가 5년 동안 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거주지를 경상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태영 원장님께서 네. 제가 다녔던 스피치 학원 원장님께서 네. 아 이제부터 말투를 사투리 쓰지 말고 네. 표준어로 바꿔라 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네. 이게 뭐 거주지가 서울로 변경돼서 사투리를 고쳐나가는 과정하고 네. 나는 지금 그쵸, 대구에 그쵸.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외치는데 저 혼자 노우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자기 뭐 막 서울말 이렇게 막 쓰고 네. 어디 아프냐고 막 할 것 같기도 에, 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래도 연습을 했죠. 모르는 사람한테 위주로 뭐 마트 직원분이나 네. 어디 전화 상담할 때 네. 그때 모르는 사람부터 이제 차츰 연습을 해갔는데 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아 이제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네. 지금도 계속 노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섞었을 때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네. 남편 지인들을 만났는데 네. 남편 같은 자리에서 네. 남편하고 말할 때는 사투리로 막 얘기하고 옆에 계신 분한테 표준어로 얘기하고 네.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고 이걸 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네. 보시잖아요. 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네. 그 사람의 말투를 좀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요. 뭐 그럼 뭐 대본집 같은 걸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주 사소하게라도 네. 그 내가 어제 뭐 어떤 드라마를 봤다. 되게 귀엽다. 강아지를 네. 보고 정말 귀엽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네. 그 대사 하나만 네.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귀엽다. 계속 네. 그냥 그렇게 하는 네. 거.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네. 대충 억양이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뭐 그렇게 좀 감을 계속해서 익히는 과정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2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신 거예요? 하루에 뭐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생각날 때. 혼자 있을 때마다. 네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네. 그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 라디오 DJ를 좀 많이 따라 했었어요. 뭐 좋은 밤 되세요? 하고 네. 끝나잖아요. 네. 저 혼자 라디오 끄고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네, 따라 했었어요. 이제 스피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자기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소개하는 좀 노하우나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자기소개 노하우 팁 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좀 꽤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제가 딱 두 가지 가장 네. 중요한 거 그리고 네. 쉬운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으로 따지면 1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좀 가장 좋아요. 길게는 1분 30초까지도 괜찮긴 하지만 보통 1분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밝게 네. 스타트를 끊는 거 네네. 네,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고 네. 수줍어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네. 너무 그쵸. 첫 시작이 아예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 상황의 목적성에 맞게 네.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떠한 독서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뭐 자산 얘기를 한다든지 네. 부동산 얘기를 막 한다든지 네. 자기는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고 갑자기 뭐 업적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 설마 있어? 하실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인사와 네. 목적성 이 두 가지만 일단 네. 이 두 가지만 좀 염려를 잘 해주시고 잘 염두해 주셔서 자기소개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첫 자기소개부터 잘하려고 하면 네. 또 막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소개가 간단하게 나를 그냥 뭐 이름 알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자기소개부터 너무 부담돼서 어렵게 느껴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네, 인사와 목적성 이 두 가지만 일단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스피치도 잘하나요? 이건 또 어떤가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네. 막 스피치를 하고 싶어는 하세요. 나의 좋은 이야기들을 네. 막 많이 알리고 싶은데 네. 그 스피치라는 게 주제에 맞게 그 맥락에 맞게 미리 또 대본을 짜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내가 이 내용을 알리고 싶다고 해서 네.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 하고 미리 이 스피치를 위해서 미리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좋은 내용을 이렇게 막 쏟아냈는데 네. 정작 듣는 사람들은 듣고 나서 무슨 내용을 들었지? 목적이 뭐였지? 저 내용의 뭐 주제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쵸.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스피치를 배워야 한다는 거. 그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네. 할 때 그죠. 얼굴이 약간 시뻘개지고 말을 되게 이제 막 떨어서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스피치 학원에 가면은 효과 개선이 있나요? 경험이 네. 중요해요. 처음에 뭐든지 처음에 무대에 올라갈 때는 네. 정말 떨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네. 사람은 누구나 적응하게 돼 있고 둔감화가 되게 네.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떨리는 그 긴장감을 어떤 사람은 한 세네 번만 해도 확 둔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뭐 10번, 20번을 해도 이렇게 둔감화가 쉽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둔감화는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얼굴 빨개지고 좀 떨리는 게 남이 봤을 때 네. 그게 좀 보이면 어때요? 내가 자신 있게 멋지게 스피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떠네. 얼굴 시뻘개지네.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떨리는데도 끝까지 와, 잘해냈네. 멋지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런 분들이 이제 스피치하고 오면은 학원에서는 그런 이제 유사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럼요. 계속
그럼 이제 발표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 받고 네. 또 거기서 대답하고. 그 이제 스피치 잘하고 싶다면은 자아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네. 언어 치료사로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성인 말더듬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말더듬 때문에 언어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 스피치가 안 돼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피치는 이제 일반적인 대화 스피치에 네. 해당되겠죠. 일반적인 대화 스피치에서 계속 좌절감을 느끼게 되다 보면 자아 이미지가 좋게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스피치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바뀌게 됐잖아요.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저의 스피치 능력도 같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으로 저에게 언어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을 잘 배워서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러지? 뭐 남들에 비해 나는 말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스피치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일단 나의 자아 이미지가 어떤지 파악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라고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육아를 하시는 엄마분들이 만약에 작가님 얘기를 다 들었다 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아이 볼 시간도 잘 없는데 이 스피치가 우선순위가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더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내가 더 시간을 내서 특히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동기부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되찾기 전에 그럼 내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으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짜증스럽죠. 뭐 힘들고 진짜 막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내 기분과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말투가 딱 달라지고요. 표정도 달라지고. 그런데 스피치를 딱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엄마로 딱 바뀌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내 말투를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큰 아이를 봤는데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하던 거거든요. 안 되겠다. 근데 이것만 있었겠어요? 저의 그 좋지 않은 말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안 좋은 말투를 내 아이가 딱 따라하는 걸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가 뭐 한숨 쉬거나 뭐 짜증을 내면 말투는 곧 그러면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다. 되게 달라져. 그래서 지금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도 없고 힘든데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배워야 되나? 물론 그 생각 할 수 있죠. 그쵸.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스피치를 배워야 하는 이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배워야겠네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하면 뭐 그 똑똑함 하나라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똑똑함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게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성공은 뭐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성공의 개념은 아니고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이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성공한 건가요? 성공하신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달란트를 한 가지쯤은 꼭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스피치로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면 뭐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스피치 꼭 겉으로 보이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운다기보다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피치를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거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